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코로나 시국 이후 뮤지컬 섭외 1순위가 될 스타로 선정이 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익사이팅 DC에서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의 소유자,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뮤지컬 섭외 1순위가 될 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투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결과 임영웅씨가 총 투표수 109,188표 중에 무려 95,871표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너무 압도적이었는데요. 더불어 임영웅씨는 88%의 지지율을 획득하며 그야말로 압도적인 투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언젠가 임영웅씨가 뮤지컬에도 진출하기를 바라는 팬분들의 염원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가창력이 뛰어난 스타들이 활발히 진출하는 분야 중 하나는 바로 뮤지컬이기도 합니다. 현재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과 뮤지컬 등등 대면 문화 행사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시국이 종료가 된 이후 막강한 인지도, 인기, 팬덤을 갖춘 임영웅씨가 뮤지컬계에도 진출을 한다면 업계의 활력이 살아나는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뮤지컬의 가장 중요한 연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임영웅씨의 연기는 이미 드라마를 통해 그 실력을 입증한 바 있고 가창력 또한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뮤지컬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빼빼로데이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스타로 선정이 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최근 마이원픽 측에서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빼빼로데이 이벤트 해주고 싶은 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결과 임영웅씨가 무려 224만 이상의 표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엄청난데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어느 날 문득 무대가 600만 뷰를 돌파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10월 9일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임영웅 어느 날 문득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서는 임영웅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어느 날 문득을 완벽하게 열창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임영웅씨는 명불허전 가창력과 훈훈한 잘생김으로 여심을 저격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은 지난 15일 기준 조회수 600만 뷰라는 높은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히어로가 계속해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임영웅씨의 히어로 뮤직비디오는 한국 유튜브 뮤직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무려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앞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집계된 한국 유튜브 뮤직 차트에 따르면 임영웅씨의 히어로가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이어 임영웅씨는 2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임영웅씨의 히어로 발매일은 지난 4일인데요. 당시 해당 노래는 발매주에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어 각종 음원 차트 정상도 휩쓸었었는데요. 발매주가 지났음에도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임영웅씨의 연속 1위 기록은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극히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아, 사실 저도 임영웅씨의 히어로 뮤직비디오를 하루에도 5번 이상은 보고 있는데 아, 이게 정말 보면 볼수록 더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정님의 댓글인데요. 대스타 가수 임영웅님은 세계로 뻗어나가 대한민국 트롯을 히트송으로 만들 겁니다. 어느 장르의 노래도 잘 소화하는 영웅님 너무 자랑스러워요.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돌곰별곰님 정확하고 빠른 소식 고맙습니다. 건행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순림님의 댓글입니다. 영웅 이스먼들, 영웅님의 반듯한 이미지가 영웅님이 광고하는 모든 제품에 무한한 믿음이 생기더이다. 앞으로 쭉 승승장구 하시길요. 별곰님도 건행건행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양명숙님의 댓글입니다. 역시 하늘이 보내주신 보석 보물 영웅님이네요.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영웅님 덕분에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세요. 세계로 쭉쭉 가자. 평생 응원할게요. 평생 사랑할게요. 평생 함께할게요. 하나뿐인 나의 웅이님, 웅이님 바라기입니다. 라는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캔디케이님의 댓글인데요. 돌곰별곰님, 항상 진행이 깔끔하고 빨라서 좋아요. 어떤 유튜브는 너무 말도 느리고 답답해서
내용이 좋아도 중간에 끊고 싶을 때가 많은데 영웅님 소식 잘 정리하셔서 알려주심 감사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유민숙님의 댓글입니다. 발은 인성도 최고, 모델 포스도 최고, 거기에 노래까지 최고이니 이보다 더 좋은 모델이 있을까요? 구매력까지 따라주는 임영웅은 역시 최고 중에 최고랍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팬분들께서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